네, 이번에는 외환시장 움직임 알아봅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식시장은 강세인데 외환시장 흐름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밤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각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9월 FOMC에서 연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지표들인 만큼 이에 대한 관망세가 강해 대외재료는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늘은 대내 재료가 서울 외환시장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8월 무역수지가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국내 메이저 중공업체들의 수주 소식으로 내고 물량 출회 압력이 강해지면서 원하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는 각각 달러당 99.5엔과 유로당 1.319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어제보다 5원 정도 강세를 보이며 3개월여 만에 1,100원 선을 하향 돌파해 1,096원 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NDF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어제 현물한 종가 대비 3.1원 하락한 1,099.5원에 최종 호가되며 금일 환율 강세를 예고했는데요. 다만 1,100원 선을 하회하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매수 개입 가능성도 점차 부각되면서 오후 외환시장에서 원화 강세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보다 거래 가격대를 다소 높이며 1,095원에서 1,100원 범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외환시장 움직임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